청어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모든 스토리텔러들을 위한 컨텐츠 웹툰스쿨입니다. 그냥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8분부터 들어주세요. 전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건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저희 근황할 때마다 바쁘다는 말도 그만해야 되는데 이 버릇이야, 이 버릇. 문제가 마감하고 있는 웹툰 작가의 고질병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 알아. 바쁘시죠. 제가 요즘 그 고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황, 저의 근황은 마음이 급해. 오늘은 여러분 딱 네 명이 모여 있는 거 이전에 제목을 보고 아시겠겠지만 궁극의 캐릭터 시간입니다. 메인 이벤트는 홍란지 박사님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공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소홀했는데 최근에 정말 큰 반성을 했어요. 네. 저희가 좋아서 하는 팟캐스트라고 해도 아주 큰 힘을 받는 게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나 누구한테 얘기하니 지금? 맞습니다.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들의 지속적인 컨텐츠 창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에피소드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아, 네. 정신 나갔지 뭐.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배은 망덕이다. 은혜를 잊고 까먹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의 정기 후원자 영광스러운 그 네 분의 이름으로 일단 방송을 시작하면서 네. 잔자라자님, 소심소녀 추잡순이님, 소마님, 해방이다님, 저희 이 네 분은 뭐 와. 들으시는 분들 너무 많이 댓글창에 딱 들어오면 거의 뭐 맞아요. 거의 뭐 댓글창의 인테리어 수준으로 늘 보이는 이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네 분이 특히 더 많은 웃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배운 망덕이라고 그러죠. 아, 근데 이 네 분이 댓글창에서 굉장히 의견 개진도 활발하시고 제 유튜브 라이브도 항상 오시고 심지어 정기 후원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컨텐츠를 저희가 좋아서 만들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뭡니까? 뭘까요? 좋아서 하는 건 내가 대충 하지 뭐. 배은망덕. 진짜 배은망덕이네. 돈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 게 뭔가요? 배은망덕. 아니, 아니. 좋은가. 그 돈을 받으면 돈값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뒤통수 어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래도 깨어있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분의 이름을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으려고요. 아. 대충 기획하고 싶을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네 분을 보고 뭔가 좀 정기 후원에 걸맞는 컨텐츠를 만들자. 그리고 그 외에 7월 달에는 뚜따님과 잔자라자님이 또 별개로 후원을 하셨고요. 9월 달에는 잔자라자님 후원 목록이 왜 이렇게 많아? 후원 후원 엄청 후원, 많아요. 후원 후원. 잔자라자님 웹툰 작업해서 버신 돈으로 저희에게 전부 다 적선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우유님께서도 이렇게 이름이 딱 떠 있다는 것은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 에피소드가 먼저 확인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좀 더 만들어서 만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어떠십니까, 홍쌤? 네, 근황이요. 다른 분 먼저 하실까요? 네,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근황. 유승진 작가님. 네, 저거 캡처해 왔어요. 근황 캡처해 왔어요. 아, 이게 무슨 게임 플레이 중입니까?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어? 아이요. 아, 이거 좋지. 그 넷플릭스에서 브레이킹 배드 무비가 나왔어요. 아. 제목이 생소해가지고 제가 네네네. 엘 카미노라는 작품인데 카미노가 이제 길이죠, 길. 길. 엘 카미노 그럼 길이네요. 길. 엘 길. 아니요. 아니 엘은 이제 그 접두사. 전 그 더 로드군요. 관사. 더 로드군요. 더 로드 맞나?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뭐냐 브레이킹 배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와 멋있다. 제시 핑크맨. 그는 어디로 갔는가? 네네. 스포일러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아, 저 쟁여놓고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브레이킹 배드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이종범이라는 사람에게는 스토리텔링의 어떤 교과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서 못 본다, 뭐 그런 분도 계신데. 아, 저에게 왜냐면 에너지 좀 기력을 빼게 하는 스토리이긴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화이트 수염과 유사한. 네, 제가 아이젠버그 그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얼굴을 제 지금 프로필 사진으로 오랫동안 해놨는데 들으시는 분들 혹시 스토리텔링에 진짜 힘 빡 준 드라마 연작을 보고 싶다. 다시 한번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브레이킹 배드를 보시면 평범한 한 남자가 어떻게 이 돌이킬 수 없는 먼 곳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내버리는가. 굉장히
악마가 되죠. 아 정말 아 무슨 말을 해도 스포일러네. 근데 거기 나오는 아주 인상적인 조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메라콜 사울이라는 이름의 변호사. 그 다음에 제시 핑크맨이라는 이름의 사이드킥. 근데 그 두 사람이 각각 다 별개의 이제 드라마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제시 핑크맨은 더 무비. 그렇죠.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정범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셨더라라는 생각을 잠깐. 귀엽게 말하는 거죠. 종범이는 이게 좋아. 아, 그렇군요. 귀염채. 네, 그렇네요. 진짜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눈빛이 눈동자에 하이라이트 좀 찍어주시겠어요? 귀엽네요. 눈빛이 없으세요? 배은망덕. 김태건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좀 약간 뭐랄까 의기소침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왜요? 평소에 되게 자랑을 하나를 하고 있었던 게 웃겼다 말고요? 아 그거는 의기소침할 일이 없죠. 항상 웃기니까. 그렇죠. 의기소침은 타인의 몫이죠. 예, 배은망덕. 근데 이제 그 맨날 아기들 목말 태워주고 아기 떼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네네. 사람들이 야 너 그러다 디스크 걸려 그러는데 끄떡없다고 자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나는 걱정 없어.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목하고 허리는 되게 타고난 것 같아. 그러면서 사망 플래그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되게 뻔뻔스럽게 그 아무리 해줘도 허리, 그러니까 등 척추가 아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잖아요. 진짜 부럽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선 대신에 요즘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팔다리가 많이 저리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게 증상이야. 맞아요. 다리 저리는 거. 네. 팔 저리면 목 디스크고요. 다리 저리면 허리 디스크인데 동시에 오셨군요. 그렇죠. 어이구야. 그래가지고 지금 좋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약간 의기소침이 돼서 검사를 아이고. 빨리 받아보고 빨리 받으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쪽에 일종의 그 권위자거든요. 예. 피해자 권위자. 예. 정말 나중에 과거의 자신의 명치를 세게 때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때 관리할 걸. 네. 정말 아. 고통스럽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통풍만큼 불행한 것 같아요. 아 지금 통풍. 그 네. 애기들 그래가지고 맨날 허허허. 내가 어떻게 해도 목말 한번 태워주면은 다 분위기 풀 수 있지 하는 식으로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강력한 카드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이게 굉장히 물리 법칙에 위배되면서 놀아줘야 되잖아요. 지면과 그쵸. 아이를 멀리 떨어뜨려야 되고 네. 그 일의 일이라는 그 과학 용어의 학술적인 정의잖아요. 그렇죠. 단위 질량을 몇 미터만큼 공중에 띄우느냐 그거를 디스크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특히 그 변변치 않은 몸을 이용해서 이제 그건데 아이고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 고민된 정도가 아니라 빨리 검사를 받기로 하고 지금 받으십시오. 네,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약하고 있는 중이에요. 핑크퐁 이외에 그 근황을 얼마 만에 들어보나 하고 반가워했는데 내용은 반갑지 않습니다. 핑크맨과 핑크퐁과 네? 아니요. 배은망덕 아기 상어하고 놀다가 상어한테 물린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예. 정말 디스크는 나중에 관리하려면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거의 복구했거든요. 제가 거의 다 복구했어요. 그 예. 디스크의 상황을. 근데 그 과정을 옆에서 보셨잖아요. 예.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그걸 하느니 관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은 되게 보기 좋아지셨어요. 이게 이제 디스크 관리의 부산물이죠. 부산물 치고 너무 좋은 부르기 더 좋은 그렇게 부산물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네. 네. 제가 요즘에 근황 같은 거 얘기할 때 체중 감량한 거랑 운동한 거를 얘기하지 않으려는 그래놓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왜냐면 SNS에 운동하는 얘기 살 빼는 얘기를 좀 이제 제가 막 공부하면서 하니까 배웠던 걸 정리하는 셈치고 올립니다. 그리고 동기부여하려고 자랑하려고 올리고. 네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를 흩뿌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아 사실 왜 이제서야 알았냐 뜻이냐? 아니 난 관심이 없으니까. 이야. 네. 아니 사실은 저도 옛날에 운동할 때 얘기 많이 올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외로 관심이 없거나 짜증을 좀 내더라고요. 왜요? 아 나도 운동해야 되는 네네네. 건가라는 괜히 생각을 그 부담감, 책임감, 아니, 초조함 이런 걸 주나 봐요. 그것도 있고 저의 경우에는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운동해서 만든 몸이 이거기 때문에 아. 그런 얘기 올려봤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쨌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뭐 자기 만족 정도면 되지 않나요? 네. 요즘 SNS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하는 어떤 글, 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공해가 될 수 있다라는 자각?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사실은 약간 민감한 문제인데 SNS에 뭔가 좋은 얘기나 되게 그 긍정적인 얘기를 올리면은 시기질투. 그 불행을 바라는 분들. 시기질투라기보다도 그거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좀 센 표현이라서 고민 중인데 그 왜 시골에 MT를 가면 벌레들이 모여드는 전등이 있죠. 있죠. 아, 네. 그걸 아마 포충기 예, 그런 포충기라고 하나 그럴 거예요. SNS에 행복한 글을 올리면 포충기 같이 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불행을 위해 빌어줄 것이다. 이런 거 듣고, 되게 무섭고 슬픈데 왠지 이해가 가고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동에서 아픈 얘기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겠다. 그건 또 불행 배틀 이런 느낌이라서. 아 그렇구나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디스크의 건강을 바라고요. 네. 그러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장기하 가수분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 왜 만드셨어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셨대요. 그 누군가가 친구가 너한테 전화해서 너 무슨 일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할 때 별일 없어? 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별일 없이 산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적 있거든요. 네네네. 네, 생각나네요. 네. 자 이제 홍쌤의 근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는 잘 안 하고 있고요. 근황이 요즘 많이 없으시군요. 근황이요? 네. 지난 금요일 날에 만화가 협회 50주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아 50주년이에요? 여기 만화가 분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갔네요. 제가 거기 가서 뭐 진행을 해야 되면 했었는데 못 갔어요. 네. 주역이 아니면 안 하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나 왜 이렇게 에고이스트로 만들어. 그게 아니고 그날 학교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네. 만화가 협회 50주년입니다 여러분. 네 5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사단법인으로 만화가를 대표하는 협회가 벌써 50주년. 네네. 대단하죠. 그 50주년 행사에서는 어떤 면면이 있었나요? 재미있는... 많은 리포터? 역대 회장님들께서 네, 한 말씀씩 해주셨고요. 리포터 풍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홍란지 리포터, 그곳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잘 다녀왔고요. 아주 활기찹니다. 아, 그리고, 오늘 네. 처음으로 눈빛이 반짝하셨어요. 네, 그래요. 빠칭했나요? 네, 울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네, 이런 행사를 할 때 기획을 좀 잘해서 굉장히 신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원로 작가님들 오셔서 되게 즐거워해 주셨고 아 이런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게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 협회에서 같이 일을 돕는 입장에서 보면 네. 협회 일이라는 게 원래 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이제 외부에서 보면 쟤네 하는 일이 뭐냐. 욕을 먹기 딱 좋은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할 게 진짜 많습니다. 그 와중에 많아요. 50주년 행사가 겹쳤기 때문에 아마 여러모로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니. 네네.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게 연회 형식이었어서 약간 칠순잔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진짜 50주년이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도 오셔서 막 노래도 하시고 네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협회의 총회랑은 분위기 다릅니다. 총회는 그런 거 없고요. 네, 총회는 좀 진지한 자리라면 진지하고 이 자리는 영웅하고요. 네 굉장히 즐기셔야 될 만한. 그러니까 50주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 네. 20, 30대에 거의 3, 40년 넘게 만화가로서 협회를 보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네, 그런 네. 분위기였군요.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인 근황은 없나 보군요. 네, 개인적인 근황은 항상 달리기 동일해서 왜? 달리기 요즘 잘 안 하고 있고요. 부끄럽다. 아,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주말에 또 양혜린 교수님께서 네. 레이스를 하나 또 물어오셔갖고 마블 런을 물어오셨어요. 연쇄 러닝마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러닝을 물어오셔라고 하면서 나 이번엔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안 나가야지 하고 네. 있었어요. 더군다나 마블 런이라서 코스프레하고 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 정도의 인싸는 아닌 것 같아. 인싸력 너무 높아야 되는데 그거? 네, 그래서 손절하려고 저는 그 정도의 인싸력은 없어서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근데 솔직히 코스프레하고 시내를 뛰는 게 인싸인가요? 인싸죠. 인싸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혼자 그러면 인싸가 아니고 광란이고요. 아 여럿이 하면은 인싸군요. 여럿이 하면은 여럿이 원오브 데미면 인싸죠. 네.
근데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 일부로서도 못 참가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럴까 봐 그래서 아예 나 안 되겠다 하고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까지가 마감이었대요. 그래서 아, 잘 됐다. 나는 이제 이번에는 안 나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양기림 선생님이 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알려드리겠다. 네. 이미 신청하신 분들에겐 배드 뉴스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굿 뉴스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네네. 그 레이스가 참가비가 4만 5천 원이나 됐거든요. 네, 비싸네. 비싸죠. 근데 굿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무튼 의미를 두고 참여하면 되는데 글쎄 오늘 아침에 마감을 했던 그 다음날 아침에 샴푸 3만 7천 원짜리 샴푸를 사면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굿즈도 주는 거예요. 굿즈도 굿즈까지 주는 줄은 몰랐어요. 네, 굿즈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인싸가 아니라서 참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샴푸를 사면 참여 기회를 준다니까 내 이거는 해야겠다 싶어갖고 네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싸세요. 어떤 코스프레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블랙이도 노노노. 아 저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뛴다고 했어요. 가모라. 네. 아 가모라 왠지 하고 싶다 그거는. 그냥 지금 녹색으로만 칠하셔도 가모라 삐인데.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마블런에 참여하려고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주말에 네. 주말에 그 디스크 걱정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김태원 작가님은 그루트 딱인데. 저는 그루트 어울려. 그루트 어울리잖아요. 아니요 저는 원래 하게 되면은 그거 하려 그랬어요. DC 옷 입고 가려 그랬어요. 간지라는데? 진짜. 배트맨 옷 입고. 네. 그래서 마블 가서 어이 하면서 이제 뛰면은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 그 얼굴도 가리고 배트맨으로. 실제로 많은 그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롱기스트 아이오닉 롱기스트 마침 산책 2편을 들으시고 네네네. 만화의 이해 2편을 들으시고는 참여를 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와.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희 진행자분들과 함께 러닝을 하기로 마음 먹고 댓글에 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날 모셔서 웹쿨 찾기 웹쿨을 찾아라. 네. 두 분을 찾는 재미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아 맞다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뭔데요? 저 그 50주년 행사 때 가서 김무현님을 만났어요. 김무현 청취자님 네, 그리고 정치장님. 작가님이시죠. 네. 그래서 아는 척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고 제가 낯가리는 듯해서 약간 뒤로 물러나는 듯했지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작가님. 짝짝짝짝짝짝. 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을 오프라인에서 가끔씩 조우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반가워요. 멀리서 네.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 봤거든요 제가. 그냥 오셔서 웹툰스쿨 잘 보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털천 말씀해 주셔서. 털천 털천 외치시면 털량오한 외치시면 웹툰스쿨 청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저희들의 근황으로 거의 20분을 날려먹고 오늘의 궁극의 캐릭터는 과연 어떤 얘기인가 이미 제목 듣고 오셨겠지만 한번 정식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궁극의 캐릭터 픽션 1부 셰익스피어 편. 네, 오늘은 팩션입니다. 네, 팩션입니다. 메인 이벤트 홍란지 박사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궁극의 캐릭터를 많이 해봤는데 궁극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네. 실존 인물인 적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살아있는 전부 다죠. 예, 네, 실존했던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셨고요. 계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품으로 만들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에 안 차셨구나. 아니요. 좀 이번에는 한번 다시 그런 쪽으로 접근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희가 옛날에 논의할 때 실제 인물 토파보는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는 네. 뭐 가상의 인물, 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얘기도 해보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네네네. 바로 거기로 가기 전에 네. 그 중간 다리로 가져오신 꼭지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팩션이라는 장르가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의 상상력을 더해서 만드는 장르잖아요. 네네. 팩트와 픽션이죠. 네, 팩트와 픽션의 합성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트렌디한 사극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막 세종대왕, 한글 창제의 뒷이야기, 뿌리 깊은 나무 이런 드라마 재미있게 보는데 이런 장르들이 모두 다 팩션 장르예요. 그렇죠. 사극은 거의 네. 다 팩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뭐 진짜 사실 그대로의 사극이 옛날에 뭐 있었다고 들었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들은 약간 전기 형식이잖아요. 네네. 정통 사극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근데 그 정통 사극은 한 번씩 쭉 하고 나면은 할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데서 만들 때는 이제 하나씩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팩션으로 가는 거죠. 사실 뭐 하고. 영화화됐거나 했던 사극 영화 이런 건 다 팩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넓게 그렇죠. 보면.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래도 정통 사극처럼 나왔던 게 이준익 감독님이 사도하고 동주하고 네. 할 때는 네. 의외로 또 팩션의 시대가 되니까 전공법을 이제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네. 그 되게 흥미로운 작업이시긴 해요. 그러니까 황산벌 할 때는 맞아요. 그 정통 사극들 할 때는 팩션으로 황산벌 했다가 그렇죠. 또 팩션이 또 흥할 때는 정통 사극을 한번 또 그렇네요. 하고. 재밌다.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지금 언급한 많은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다빈치 코드가 흥행하게 되면서 이 장르가 되게 인기 장르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루브르 다 네. 가가지고 네네네. 그 유리 피라미드 앞에 서갖고 네. 그래서 이런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팩션 장르에서 중요한 또 화법이 있어요. 뭔가 미스테리, 스릴러처럼 처음에 시작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의 주인공이 휘말렸는데 사실은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뭐 이런 일들을 네네. 기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게 폭로 같은 것이 나오는 방식. 한국의 과거의 그 작품이 떠오르는군요. 건축무 한 육면각 책임. 기억나세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합니다. 네. 보지는 않았어요. 네. 네네. 네. 그 영화는 좀 네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뿌리 깊은 나무나 바람의 화원 같은 작품들이 네. 흥행을 하게 되면서. 네, 많이 이런 팩션 장르가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팩션 장르의 어떤 장점은 역사적인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나 이런 정보의 이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재미있게 꾸미니까 훨씬 더 재미가 배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생각 들어요. 네. 팩션의 장점 얘기할 때 네. 제가 너무 끼어들어요? 아니요. 네. 끼어들어 주세요. 저는 팩션의 네. 장점을 얘기할 때 정말 절절하게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이야기가 독자들로부터 돈을 뜯었네. 야, 너무 그런가? 인기를 얻을 때 네. 가장 그 효과적인 첫 서두가 내가 아는 사람 얘긴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띠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어딘가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이. 네. 근데 이 팩션은 온갖 소재와 맥락과 인물들로 그 있을 법한 그 너 몰랐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깔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중성에 굉장히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쵸. 해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정을 해야 되는 그 일화를 되게 압축적으로 짧게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일일이 다 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고 이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소개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서 좀 덜 지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판타지 네. 같으면은 이 왕이 되게 좋은 왕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대신에 세종대왕인데 딱 해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 아니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돼 세종대왕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맞아요. 네. 편하게 네.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단점이 있는 게 뭔가 오락성만 쫓게 되어서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을 약간 왜곡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역사적인 인식을 혹시라도 이런 팩션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면 뭔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식의 단점? 뭐 쿠엔틴 타란틴으로 히틀러를 처음 본 아이는 히틀러가 그렇게 되는 줄 알죠. 그렇게 되는 줄 그쵸, 알죠. 그렇죠, 맞아요. 그 바람의 화원 때도 얘기가 많았었죠. 그쵸, 맞아, 맞아. 얘기 진짜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포를 지금 교묘하게 피해갔지만 네. 팩션인데 약간 미묘하게 실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게 어디까지나 상상력이 더 주가된 것이기 때문에 팩션 장르의 아주 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실존했던 이야기나 사건 혹은 실존했던 사건이나 인물을 데리고 오긴 하는데 상상력을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은 장르라고 느껴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팩션 장르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팩션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왔어요. 이야, 네. 신난다. 두 편까지 할 수 있겠지? 네. 두 편 못 할 수도 있는데 못 하면 뭐 생각 편 네. 가면 되죠. 세컨드로 가면 되잖아요. 와,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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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첫 번째 작품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셰익스피어. 네. 네. 세계적인 서양 문학의 대문호.
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군요. 네, 이야기고 1998년작입니다. 네, 또 한 네. 가지 작품은 비커밍 제인이라고 하는 제인 아이고. 오스틴의 삶을 예. 제인 오스틴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 굉장히 좋아하죠. 아유 뭐 제인 오스틴 완전 사랑하죠.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을 네. 좋아하시는 이유는 혹시 콜린 퍼스에게 물을 튀길 기회를 주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맨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네. 오만과 편견은 제 인생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라는 셰익스피어를 네, 얘기하실 텐데 네. 제가 원고를 쓱 봤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저. 아, 그래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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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어떻게 말씀하실지. 근데 사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셰익스피어 자체에 대해서 알려진 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또 하나가 있고 네. 또 맞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거 딱 말씀드리면서 아 재밌겠다 싶은 게 셰익스피어 자체가 또 팩션을 다루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법도 이제 호 맞습니다. 예. 네. 많이 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껴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저는 유머 위주로. 예. 네. 분위기 갑자기 진짜 썰렁해졌어요. 아, 내가 뭔가 리액션을 제가 못 잡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 얼마나 열일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시작할까요? 예, 예. 네. 제발요. 네, 우선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영화는요. 1998년도에 개봉이 되어서 그 당시에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가 굉장히 여러 부문이 되었고 7개 부문인가에 실제로 수상을 했고 오. 당시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제치고 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막 시기를 하기도 하고 막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고 셰익스피어 인 러브인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던 작품이에요. 영미권이라서 그렇다 이제 그치. 그런 네네, 얘기 그렇죠. 나오고 그랬죠. 네. 로컬이니까요. 네, 그쵸, 로컬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네. 그 오스카에 정말 딱 맞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작품을 보시면. 저는 이 작품을 그 당시에 개봉했을 때도 봤고 지금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봤는데 정말 힘을 많이 줬더라고요. 이건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되어야만 해. 이거는 정말 역작이야 라는 어떤 강한 이 힘들이 빡빡빡 들어가 있고 정말 멋지게 만들려고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뭐 미술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렇죠. 그 고증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떤 가치를 내가 줄 거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주제의식은 이런 거고 봐 그럴 법하지 않아? 너무 멋지지? 라는 것이 내용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꿈꾸만구나. 네. 굉장히 그러니까 잘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가끔씩 등장하는 OST 음악이 배경음악이 우리가 흔히 영화상을 볼 때마다 등장하는 그 영화상을 드릴 때 누가 수상하셨습니다 하면 쫙 이렇게 틀어져 나오는 그 네네. OST 그 배경음악의 배경음악 바로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배경음악이거든요. 무슨 노래지? 궁금하네. 네,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노래를 해보셔도 아 생각 안 나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찾아볼게요. 네. 여러분 한번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그 OST 찾아보시고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는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한 30살 무렵, 그러니까 네. 1593년, 그리고 런던에서 극단이 번성하던 시절인 엘리자베스 1세 시절. 엘리자베스 1세 시대요? 1세 시절. 야, 퓨전도 이런 퓨전이었네. 죄송합니다. 영일 동맹이었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네. 영일 동맹. 네. 영일 동맹. 네, 사실이 아니고요. 르네상스 시대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극단이 번성하던 시절에 굉장히 그 총망받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작가들이 따로 있었고 극단 간에 이런 어떤 피튀기는 전쟁도 네. 있었던 거예요. 아, 웹툰 전성 시대의 웹툰 작가 같은 거구나. 맞아요. 네. 막 극단이 막 생기니까 네. 이제 극작가들을 막 모시고 싶은 거. 모시고 싶은 거죠. 1500년대 후반에. 맞아요. 근데 그때 가장 핫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명성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은 크리스토퍼 말로고 조석이구나. 네, 셰익스피어는 약간 윤태용가? 그런 유명하긴 하지만 약간 그래도 좀 말로에 비하면 그래요? 네, 약간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았던 원래 그 당시에 네. 말로가 더 인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안전하게 비유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네요. 윤태용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말로는 네. 정부와 그러니까 모든 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명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인물이고 셰익스피어는 잘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히트작은 없어. 근데 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로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 세익스피어가 실제로 말로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서도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했더니 말로가 어 그건 이런 얘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멋지게 도움을 줘요. 청강대 교수도 같네. 그렇죠. 멘토죠, 멘토. 딱 해주면 딱 네. 나오고. 근데 안타까운 건 동갑이라는. 아, 그렇구나. 내 동료가 나의 멘토. 예, 네, 이러니까 약간 세익스피어에 있어서는 뭔가 아 나한테 도움을 줘서 미워할 수도 없고 질투만은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내 친구 뭐 이런 식의 역할인 거죠. 네네. 조금은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이제 맞아요. 그렇게 이제 네, 그렇게 네.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서는 그런 식으로 과장되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토퍼 말로가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세익스피어에게 굉장한 뭔가 이 이야기의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이야기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아마 그런 식의 사건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복선들을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스포일링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네네. 스포일러 어디까지 오늘 할까요? 다 까면 안 되나 그냥?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20년 전 영화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럴까요? 그쯤에 나온 게 이제 아무튼 뭐 식스센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세대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하긴, 지금의 20대는 또 안 보셨을 그쵸.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을 듣고 보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보고 와서 먼저 들으시면 네? 아 그래서 다 얘기해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 네. 네 아무튼 네 이 크리스토퍼 말로는 이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만 네. 아주 단역이에요. 아무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부러 그 세익스피어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혹은 질투의 대상인 거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것보다 훨씬 과장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 진짜 어땠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상상을 더 했어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웹툰 작가님들 보시면 여러분들 웹툰 작가 A가 웹툰 작가 B를 질투하고 시기할 거라고 상상하시는 독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무슨 요일 웹툰의 1, 2위를 보면 서로 질투하겠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바빠요 그냥. 바쁘고요. 둘이 만나면 친해요 또. 맞아. 딱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뭐 셰익스피어와 크리스토퍼 말로의 관계가 어떨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처럼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도 네. 실제로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때도 친했을 수 있어. 네. 뭔가 허준과 양혜수 이런 느낌도 그치, 그치. 너무 같네요. 실제로 가보면 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져있는 세익스피어의 이야기가 나와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세익스피어는 굉장한 대문호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2인자고 슬럼프죠. 네, 슬럼프에 빠져있고 뮤즈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막 어떻게 해서든 막 그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뮤즈를 찾아다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찌질하기도 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찌질함을 보여주냐면 재밌다. 점술가를 찾아가서 아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점술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보답을 하고 복채를 네. 받아요? 복채를 되게 크게 받습니다. 하나만한 네. 얘기해준다. 동쪽으로 가. 네. 작가라면 약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 하는 거 아니야. 사랑만 훌륭하십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느낌. 당신의 사랑을 일깨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너의 천재성이 살아날 것이다. 복채로 단행본 한 권 주고 싶네. 네, 그래서 엄청난 복채를 주고 단행본 한 권 말고 그 인세. 그쵸, 인세. 그쵸, 네. 300원. 근데 또 재밌는 건 세익스피어가 그 말을 듣고 와 진짜요 하면서 이 복채를 주고 룰루랄라 하면서 막 가는 거죠. 이게 더 이게 더 웃겼어요. 그래서 뭐지? 약간 촌극 같은데. 네네네. 네, 그래서 예, 요 세익스피어 러브가 생각보다는 코미디 요소가 조금씩 있어요.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익스피어에게 이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희극을 만들어야 돼라는 임무였어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가 지금의 런던에서 연극의 문화를 굉장히 북돋아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굉장히 연극을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희극을 좋아한대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희극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영화 자체도 희극입니다. 네이버 김중구 대표님이 SF를 보고 싶으시단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네요. 네네. 비슷한 거네요. 더 세죠. 훨씬 세죠. 물론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네이버는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100% 네. 농담이에요.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그 뮤즈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엉뚱하게 뮤즈를 만나게 돼요. 네네. 약간 커피 프린스화 되는 거죠. 이제는 커피 프린스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그 남자 주인공 공유에게 사랑이 딱 나타났는데 의외로 되게 약간 뭔가 약간 허술해 보이는 네네. 약간 막내 남장을 한 유느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올라를 만나게 되죠. 그런 약간 식으로.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7개라고요? 네. 아 근데 사건만 놓고 보면 역시 고전은 통하는구나. 아 맞아요. 네. 제가 그때 커피 프린스 한참 할 때 홍대 쪽에서 커피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공유랑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랬더니 누가 너는 불법 공유다. 되게 했던 일이 있어요. 인용으로 웃겨주시네요. 아 진짜. 제가 웃기지 못했지만 제가 소재가 돼서 웃겼다. 와 친구분들 정말 재치 있으시다. 불법 공유. 짱이다. 여러분 불법 공유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남장을 한 부잣집의 딸인 레셉스가의 바이올라를 만나게 돼요. 바이올라. 네, 바이올라를 만나게 되는데 언제나 남장 여자에게 반하는 그 남성이 그렇듯이 한동안은 이 내가 반한 대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죠. 아~ 그리고 뭐 번뇌에 빠지기도 하고. 네네. 자청비. 그죠. 자청비의 그쵸. 얘기처럼. 옛날에 그런... 홍난지 선생님께서 좋아하던 자청비 맞아요. 이야기. 그 남장 여자를 한. 근데 이게. 성 정체성. 그쵸 그쵸.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남성과 여성이 만나지 잘 못했던 연애가 약간 금지되었던 그런 식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귀족 가문의 여성이 어떻게 해서 일반 중산층의 작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가 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남장이라는 모티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설정은 당시 무대에는 여성이 서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라는 남장을 하고 연극 무대에 설 수밖에 없었던 네네네. 굉장히 연극에 심취해 있었던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 자체가 재밌는 게 이제 그 여성의 역할을 남자만 하게 해놓은 이상한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이 남장을 하고 여성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재밌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사극 설정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를 할 수밖에 맞아. 없는 맞아. 네. 사회 구조상 네. 그런 거를 잘 잡아내는 거죠. 네. 사회적인 제약을 주니까 네. 왜 제약이 있을 때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원리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회 자체가 제약이니까 네. 재밌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바이올라가 남장을 했는데 남성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남성 배우인 남성 배우가 줄리엣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이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로미오와 뭐 해적의 딸 뭐 누구 SL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상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막 극단주를 막 설득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이 바이올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점점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화 되는 거죠. 와, 그거 재밌다. 네. 그러면서 원래는 희극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너는 희극을 만들어야 해라고 했는데 이 셰익스피어와 아주 아주 그 귀족 가문의 이 여성인 바이올라와 사랑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극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아이러니들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작품이 네이버 영화에서 줄거리에 소개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예예. 거기서 제가 일부러 줄을 쳐오고 볼드체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체크를 해놓은 게. 네.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진 작가 그리고 어떤 점술가를 찾아가서 사랑만이 당신의 천재성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하는 옛날의 신탁과도 같은 네, 그런 도움. 그리고 남장을 한 부잣집 딸 바이올라와 만나서 네. 이 여자는 영국에 올라갈 수 없다는 법규 때문에 이 신분이 다른 바이올라와 사랑에 빠지지만 이런 남장 여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위기를 맞는다. 이런 것들이 어허. 굉장히 옛날 그 신화나 혹은 그죠. 옛날 이야기의 어떤 그
구조를 그대로 그렇죠.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냈어요. 중국의 플롯에서 분명히 한번 다뤘을 법한 그렇죠. 황금 플롯을 따라가고 있죠. 네. 흥행 공식들을.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세익스피어의 모든 작품들이 저평가,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하면 좀 뭐라 좀 그렇지만 굉장히 대문호라고 평가받는 동시에 약간 이건 좀 아니지 않아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 예전 것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 세익스피어는 표절 작가냐라는 식의 당시 평가도 있었대요. 네. 근데 이것들이 그 내용 안에 굉장히 메타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깔려가지고. 네네네. 네. 그러면서 연극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영화가 예전에 이런 연극에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지금의 영화 산업이 되었고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이거는 영화인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예. 영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네. 자기가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봐도 네. 공감이 가고 그쵸. 웹툰을 그리고 있는 한국의 만화가가 봐도 공감이 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산업계가 있고 창작을 하고 있는 창작자라면 다 공감이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잘 만든 이야기는 그렇죠 보통. 잘 만든 이야기인데다가 대문호를 다루고 있고 메타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제의식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네. 팩션이니까 말하자면은 네. 이제 그 오늘날의 작가를 가지고 셰익스피어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지. 네네, 이게 맞아요. 팩션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시점 얘기를 하건 지금 현재의 당대성 현재성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카데미상을 많이 수상한 것 같이 그리고 내용을 실제로 보시면 아,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고 오락성뿐만이 아니라 그 주제의식까지 확실하게 잘 가지고 있으면서 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잘 표현해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잘 웰메이드구나 정말. 네. 정말 웰메이드인데 네네.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김태근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전기가 없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약간 호메로스와 비교가 된대요. 왜 호메로스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호메로스 한 명이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호메로스라고 불렸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처럼 당대의 세익스피어는 하나의 창작 집단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등장할 만큼 그만큼 네. 정보가 없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네. 만화도 있죠. 7인의 세익스피어라는 만화도 있고. 네. 뭐 뭐라면 미래가 되면 한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세익스피어라는 설도 있고. 그 설도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요. 네, 뒤에 나와요. 맞아요. 네. 뒤에 원고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니에요. 그런 설도 있었어요. 그 그냥 재밌는. 뭐냐면 네. 미래에 가면 한국의 그 80년대 70년대에 A라는 작가는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 이런 얘기 나오겠지 뭐. 제 생각엔 그래서 웹툰 작가님들도 자신의 SNS 활발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이 정도면 A팀 아니야? B팀 아니야? 조석 작가님은 특별히 또 그렇지 않을까요? 막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에 몇 개씩을 마감할 수 있어? 그렇죠. 미티 작가님도 유력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 사실은 기록을 안 남겨야 또 팩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당대 맞아요. 최고의 미남 배우 미녀 배우가 연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김태곤 작가님은 개그 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러니까 가끔 웃겼다면 그건 김태곤 B다. 아, 되게 재밌다. 네. 당대 최고의 웃기는 분이 연기를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세익스피어의 연보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제 세익스피어로 가나요? 네, 네. 세익스피어는 실제로 남겨진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태어났을 때 중산층의 그러니까 비교적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로서 태어나고 네네.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중상 계급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태어났었던 세익스피어가 태어났었던 그 고장에 훌륭한 초중급 학교가 있어서 굉장히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고정 교육을 잘 받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대요. 어허.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하셨어요. 아, 셰익스피어. 네, 셰익스피어 분께서 18살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18살에 8살의 연상의 앤 해서웨이라는 분과 결혼을 하셨대요. 네. 아, 유명한 분과 결혼하셨네. 네. 아, 역시 극작가라서 배우분과 그렇죠. 네. 캐드먼 하신 그분 아니야. 네. 그래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 나이도 14살, 16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 시절. 네. 그래서 8살 연상의 앤 해서웨이와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그 뒤로는 아들 쌍둥이를 낳으면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 당시까지는 뭔가 세익스피어가 작품 활동을 했다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을 했다라고는 별로 보여지지 않고 네네. 희한하게도 세익스피어가 30살이 되는 무렵 한 26살
네, 26살, 27살 요 정도 무렵부터 지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네. 개연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아빠가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들 둘 딸 하나.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중산층 계급의 비교적 부유한 그런 피역 공장을 가지고 있던 부친이 계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뭐 아버지 일을 좀 도우다. 네. 아, 그리고 가정을 꾸리다가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내 나의 정체성은 작가야. 난 연극을 할 테야 라고 하면서 혹시 뛰쳐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왜냐하면 이분이 태어나신 고장과 런던은 꽤 거리가 있거든요. 같은 고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집필하게 된 것은 30살 무렵 1594년 31살 정도의 무렵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집필하는데 사실 또 희한한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집필했을 때 이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네. 모든 거를 다 썼는데 자기에게 안 쓴 거죠. 네네네. 네. SNS 안 했구만. 그 주변인들도 이 셰익스피어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겨놓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당시에 영어 표기법이 지금이랑은 달라서 네네. 뭐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윌리엄 모스 세익스셰프트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또 남겨진 작품들이나 그러니까 철자법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아, 네네. 뭐 그리고 셰익스피어 작품들 자체도 그냥 판본이 워낙 여러 가지라서 네네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시절로 일컬어지는 게 아들 쌍둥이를 낳고 나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집필하기 전까지 그때가 잃어버린 시절이라고 셰익스피어의 잃어버린 시절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네.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네. 한 7년에서 한 8년 되는군요. 네네네. 오. 그러면서 뭐 헨리 6세를 집필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1590년 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집필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요. 21살부터 딱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지금 네. 거의 20대 중반 넘어서까지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다행일 수도 있어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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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호 작가님이 옆에서 군대라고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괜찮네요. 역시 500원 토끼의 작가. 아 역시 재치. 역시 500원 토끼의 작가. 좋네요. 500원 토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흑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생성될 시기잖아요. 이때가 네네네. 21살부터 이때. 셰익스피어 본인에게 다행일 수도 있죠. 저도 그때 못 웃겼어요. 아 진짜 네. 일관성 있으시네요. 서른 넘어서부터 많이 웃긴 것 같습니다. 와 셰익스피어 같다. 미팅요? 네. 잃어버린 시절. 네, 그래서 네. 이 셰익스피어의 러브는 사실 이 1593년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 1593년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시절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자료가 없었던 이 팩션을 집필하는 작가에게는 너무나 꿀 같은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상력이 거죠. 상상력이 막 그냥 그쵸. 이때가 이제 뭔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93년이면 딱 셰익스피어가 9수 때입니다. 9수. 29대. 힘들 때지. 네. 9수 때 뮤즈를 만나나? 그러니까. 제대하고 바이올라와 같은? 아니, 제대하고 네. 계속 머릿속에서 그 1592년 임진왜란이면은 아, 또 저렇게 가는 거. 그렇네. 파병 2년 차. 파병 2년. 아. 근데 네. 그거 한번 할 수도 있겠는데 조선에 와 있었다 그거. 윌리엄 일병 구하기. 뭔가 네. 일본군과. 바이올라가 바이올라 여기 기네스펠트로예요? 네. 웬일이야? 기네스펠트로. 기네스펠트로가 이 영화로 엄청 떴죠. 엄청 떴죠. 그게 이 영화군요. 네. 그래 그래. 기네스펠트로님 여자 역을 하는 남장 여배우 매우 잘 어울리게. 토머스 켄트 역을 잘 하죠. 어울리겠다. 네, 토머스 켄트라고 이름을 네 가명을 짓고 네. 나옵니다.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초반에는 그 신화 속에 바빌로니아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화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중간으로 가면서 이게 변주가 되잖아요. 피라모스와 티스베. 네, 맞아요. 네. 티스베와 피라모스. 네.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데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뭐 이탈리아의 베로나의 어떤 몬테규 가문과 네. 뭐 캐플렉 가문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누굴 죽여서 원수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이 아주 근원적인 모티프들, 그러니까 사건 플롯은 네. 그 피라모스와 티스베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런 그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 어떤 적이 되어버린 그런 가문
이런 것들의 이야기는 또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덧입힌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에 맞게 장르, 그러니까 작품을 변주를 잘한 거죠.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로미오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 필모그래피가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올까라는 의문도 들었을 법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미는 있네요. 확실히 그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뭔데, 예. 뭔데. 뭔데, 뭔데. 아니, 아니. 뭔데요, 뭔데요. 네. 이 부분 드러내버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궁금하게 만들다니.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제가 네네. 스포일링을 조금 하자면, 아까 제가 크리스토퍼 말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크리스토퍼 말로가 실제로 1593년에 사망을 해요. 아. 굉장히 그 빠른 나이에 요절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29세 죽었네. 네,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사라져요. 그렇군요. 네, 라이벌이 사라지고 이제 셰익스피어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것도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네,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존 웹스터라는 또 작가가 등장을 해요. 네, 존 웹스터는 여기서 등장할 때 분명히 저 사람 저 아이 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찍어서 보여주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 존 웹스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미래에서 저는 예, 그때 줄리엣이 칼로 자기를 찌르는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작가가 약간 그런 식의 장르를 굉장히 잘 쓰는 작가예요. 네. 그걸로 유명해진 또 대문호인 거죠. 아, 웹스터라는 문호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존 웹스터, 크리스토퍼 말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굉장한 쟁쟁한 작가들이 그 한 시대에 런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렇지.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미드나잇 인 파리의 재미도 있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있으면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지 않습니까? 경성 시대도 그렇고. 제 만화 포천이 또. 아 그렇네요. 포천이 그렇죠. 지나가듯 등장했는데 또 다른 문호였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너무 너무 재밌는 것들이 알면 알수록 너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아는 게 많은 분들이 볼수록 재밌겠네요. 아 정말 재밌죠. 저같이 그런, 이제 네. 존 웹스터가 누구야? 이러고 있다가 들으면 잘 모르는데 김태원 작가님 바로 아시잖아.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되고요. 역시 박사님.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작가님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나의 상상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잃어버린 시절 여기에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점에 분명히 내 상상력이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지점에서는 취재가 안 되더라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네, 그리고 항상 이 팩션 장르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엔 그래서 이게 이거야. 근데 그게 역사적 사실로서 뭔가 진짜 있어요. 네. 사건이 진짜 있었어요. 혹은 로미오 줄리엣이라는 거의 있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에 어떤 작품이 나왔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나왔는데 그 시비아의 주인공의 여주인공 이름이 바이올라예요. 근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셰익스피어와 사랑에 빠지는 건 바이올라예요. 그런 식으로도 보더군요. 네. 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때 그거 썼구나라는 네. 상상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시절이 작가에게는 얼마나 꿀 같은 그렇죠. 나의 상상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꼭 이렇게 맞춰 보면 얼마나 좀 멋져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러네. 또 보는 사람으로 하고 어머, 바이올라야. 바이올라잖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거죠. 벽조홍명희 선생님 임꺽정에서 네. 임꺽정 등장하기 전에 서울 구경 괜히 한번 시키면서 꼬마 이순신 만나고 막 맞아요. 이런 아, 맞아요. 너무 재밌다. 수염이 참 좋소 이런 그 뭐야 그거 뭐 그 드라마 뭐죠? 고담. 고담을 보면 아, 배트맨 이제 그런 네. 그렇죠. 식이죠. 배트맨을 네.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고담을 보면 제임스 고든 과 어린 브루스 웨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배트맨 나중에 배트맨의 동료가 될 사람, 숙적이 될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맞아요. 아버지 또 죽네 이러면. 아버지 또 죽네. 뭔지 알겠네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왜 잘 만들어진 영화일까? 그리고 왜 많은 그 영화인들이 좋아했을까?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 왜 그 많은 역작들을 제치고서 아카데미는 상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좀 더 많이 이유를 찾을 수 그쵸?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팩션이라는 장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장르의 그 상위에서 진짜 메타 장르라고도 하잖아요. 네. 네네. 상위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표절 작가로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라는 네, 네.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그 뭐 표절이라고 하기엔 좀 묘하지만 네, 당대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그 신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거를 어떤 극으로 올리기 위해서 각색을 했지만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점은 그걸 당대화시켰다는 점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대에 그렇죠, 맞게 네. 각색을 굉장히 잘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똑같이 만드는 것 쉬울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아 근데 저희 궁극의 네. 플롯을 제가 진행하면서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궁극의 플롯에서 얘기했던 그 수많은 좋은 플롯들은 고전과 현재의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그렇죠. 황금률이기 네네네. 때문에 당연히 표절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셰익스피어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고전의 다 있었다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 너무나 극단적이니까 그게 말이 되냐 플롯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 아니냐 아무튼 어떤 그 창의성이나 창조적인 면에서는 약간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당대에 그렇다라기보다 당대에는 표절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고 이제 그 후세에 사람들이 예술은 뭔가 천재의 것이고 셰익스피어의 독창성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동시대에 비슷한 작품 동시대나 이전 세대에 비슷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셰익스피어도 네. 결국 이 사람들 거 많이 베낀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구나. 이제 당시에는 그거 아무 일도 아니었고 원래 지금도 다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쵸. 계속 연극은 원래 이런 게 정통이야라는 식의 그런 의미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치면은 그 허난 서른만 해도 이제 후세에서 표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당대 사조였다 그러더라고요. 신은 이렇게 이렇게 뭐 유사하지만 뭐 한자어를 살짝 비튼다거나 아 이건 이렇게 써야지 멋진 시지인데 근데 이게 후세 기준에 어이 표절이네. 표절이네. 네. 근데 또 뭐 그런 거죠. 좀 시대에 따라서 막 말씀하셨다시피 뭐 표절의 뭐 개념도 생기고 뭐 후대 뭐 분석이란 것도 생기고 또 이러면서 또 나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꼭 개인적인 건 아니고 어느 책 보다가 들었던 생각인데 셰익스피어 극도 극단마다 이제 할 때나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대사들도 그렇고. 네. 그 판본마다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죠 사실 뭐 연극파 연극계에는 댓글이 없기에 없던 게 다행인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절이라는 말을 듣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사실 표절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뭐 조심해야 되는 소재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아무튼 그런 평을 받았군요. 네. 독창성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어떤 너무 편협한 그런 개념적인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왜 다 독창적이어야만 해야지?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아니에요. 예.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술이라도 독창적이 있는 가운데 공감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수업 시간에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욕망이 이걸지도 모른다 하면서 제가 되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두려움에 가득 찬 심리를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가끔은 어떤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때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랑 가치 있는 얘기는 잘 반복될수록 좋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네. 좀 식상한 걸 잘 만들어내려는 용기 이게 되게 성실한 작가들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가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 것을 다시 쓰기를 했는데 재밌어. 그러니까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다시 쓰게 했는데 재밌어. 네, 이게 계속해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가치가 서양에서 굉장히 일찍 깨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놀라울 만한 가치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비커밍 제인을 보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정말 잘 만들 거야 라고 마음먹고 만들어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비커밍 제인은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식의 아쉬움이 있어서 왠지 그 당시에 제인 오스틴의 삶처럼 아쉬워
왜 이렇게까지밖에 라는 식의 어떤 그 느낌을 갖게 해서 조금 비교돼서 아쉽기도 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인 오스틴 네. 얘기는 2부에서 할까요? 아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네. 다 하기엔 힘들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프란시스 베이컨 설 한번 얘기해 주시고 끝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 프란시스 베이컨 설은 아니 그 조사해 보셨잖아요.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냥 듣고 생각나는 얘기라서. 네네네네. 저도 그냥 그 정도예요. 아 프란시스 베이컨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사실은 누구 아닐까 누구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당대 잘 나가는 사람 하나씩 다 넣어보다가 프란시스 베이컨 철학자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까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왠지 천재니까 이런 것도 했을 거야 그랬는데 이거 자체는 그냥 그 아 그렇다더라 하는 음모론 가까운 얘기인데 여기에 얽힌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그 20세기에 영국이 암호하게 되게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팩전 중에 하나인 그 이미테이션 게임도 사실 이제 그거긴 한데 암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발달하고 했는데 그 중에 암호에 기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동료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거를 했던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냐면은 어느 부자가 네. 셰익스피어가 사실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래서 셰익스피어 코드를 읽어내는 그런 모임 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밌다. 거기에 암호학자들을 고용을 했었대요. 뭔가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그쵸? 만들어가는 거죠. 예술이죠 예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셰익스피어 소네트 몇 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건 프란시스 베이컨이 언제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야라는 식의 그거를 하는 재단에서 당연히 성과는 없는데 네네. 거기서 암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또 뭐 사귀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영국 암호학에 큰 발전을 네네. 기여를 했다. 그런 웃긴 얘기가 있어요. 현실 다빈치 코드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재밌다 재밌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팩션 소재입니다. 그렇죠.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일단 셰익스피어 여러분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아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팩션 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들어도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만 아 그래 그 얘기 아까 하셨죠. 셰익스피어 네. 본인도 팩션을 다뤘다. 네. 일단 셰익스피어가 역사극을 되게 많이 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고전 교육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플루타르코스나 여러 가지 옛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역사 책도 갖다 놓고선 거의 그거 무대에다가 올리는 식으로 역사를 그렇죠. 썼고 네. 영국 역사도 되게 많이 썼는데 아까 셰익스피어인 러브 말씀하시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희극을 좋아하니까 희극을 써야 된다라고 한 게 실제로 셰익스피어 관련된 얘기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 셰익스피어가 이제 헨리 4세하고 헨리 5세를 쓸 때 헨리 4세하고 헨리 5세는 영국에서 이제 그 유명했던 왕들인데 네. 이 얘기가 좀 심란하고 축 늘어지고 좀 그렇거든요. 네. 이제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뭐 정통성은 인정 못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축 늘어지고 그러는데 제5공화국 뭐 이런 거 아, 그쵸, 약간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다음에 헨리 5세는 뭐 프랑스에 쳐들어가서 엄청 전쟁을 잘해서 훌륭한 왕이다 하는데 이건 또 뭐 임금님 찬양하는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재미가 없고 그런데 나오면 밑에 자막 나오고 헨리 5세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고 그런데 헨리 4세를 되게 재밌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헨리 5세가 젊었을 때 헨리 4세의 아들인데 개차반이에요. 너무너무 지 맘대로 살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또 갈등만 커지기 때문에 얘기를 되게 재밌게 풀기 위해서 무대 위에다가 셰익스피어가 폴스테프라는 사람을 하나로 올려요. 폴스테프? 예. 폴스테프 경이라는 사람을 올리는데 이 사람이 역사극 셰익스피어 역사극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포천 같은 사람 이시경. 이시경. 그러니까 되게 근데 이 사람이 올라와서 말뚝이처럼 진짜 모든 권력에 대한 걸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잔뜩 하고 다 뒤집어 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 헨리 4세에서 사실 사람들이 다 헨리 4세하고 헨리 5세하고 그런 그 여러 정치적인 걸 네. 봐야 되는데 폴스테프만 보는 거. 아, 너무 재밌다. 재밌다. 그래가지고 네.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중에 폴스테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셰익스피어한테 어명을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폴스테프를 주인공으로 따로 희극을 써라. 이제 그런 얘기들도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재밌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인 러브에서는 그러죠. 그러니까 아, 희극을 만들려고 했더니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는 시비아 같은 거 해봐. 뭐 이렇게 했더니 진짜 시비아를 집필하는 네, 바이올라가 주인공인데. 네. 재밌다 재밌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은요 여러분 팩션이라는 개념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어떤 건지에 대해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게 셰익스피어인 러브라는 영화 한 편을 텍스트 삼아서 팩션 얘기도 했고요. 네.
궁극의 캐릭터답게 실존 인물 셰익스피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정리를 할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실존 인물을 다루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뒤집어 보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여백이 있다면 당신은 땡을 잡은 것이다. 맞아요. 뭔가 비어 있는 어떤 그 기록이 있다면 팩션의 인물로 쓰기에 매우 유용하다. 좋죠.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 여담인데 네. 예전에 그 백범 일지를 가지고 이제 게임 기획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와. 근데 이제 쩐다. 대단히 어려운 계획인데요. 네. 근데 좀 무산이 된 걸로 아는데 그 백범 일지도 보면 며칠자부터 며칠자 사이가 빠져있대 일기가.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뭐 그런 기획을 했었는데 아 이게 참 나왔으면 재밌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부담 가는 내용은 힘듭니다. 원래 그 인류의 역사에 처음으로 연극을 했던 그리스 비극 네. 시절에 동시대 사건을 다뤘던 프리니코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벌금을 물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와, 시민들을 불쾌하게 한 대로 원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 꼭지는 여기 계신 분들과 실존하는 사람을 취재해서 이야기에 등장시킬 때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지를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팩트스토리에 고나무 대표님께서 오셨던 롱터뷰. 그렇네요. 네. 롱터뷰가 아니었죠. 궁터뷰. 궁터뷰. 예, 그 편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연동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필드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네. 여러분 팩트스토리의 고나무님의 롱터뷰 파트 1, 2를 한번 이번 방송과 함께 들어주시면 추가로 살아있는 인물을 취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스토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량 한복에 대한 얘기는 잊어주십시오. 아 그때 그거 나오지? 그렇죠.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 아니에요. 잊어주세요. 예. 그래요. 어떻게 다들 오늘 녹음 너무 즐거웠는데 저는 네. 흥미진진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었나요? 유란지 박사님이 진짜로... 그거 아세요? 네 뭐야? 방송이 무지하게 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초반에 약간 약올로 하시는데요. 아 듣지 마세요. 들어봤거든요? 왜 초반까지 들으세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홍란지 박사님께서 저하고 둘이서 뭘 할 때였는데 제가 오랜만에 들었으니까 당시의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의 기억을 까맣게 잊고 그 잊으세요. 무심코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네. 너무 읽는 거야. 아~ 그 당시에 너무 읽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읽었구나. 근데 나는 물론 이제 그 리스펙트하는 네. 동료 진행자로서 역시 매너를 차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듣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이 원고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전혀 읽는 거 같지 않게 다 머릿속에 있는 네. 흥미진진한 텔링을 네. 보여주셔가지고 역시 방송 천재다. 그렇죠. 이분이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방송 천재가 이렇게 계속 보고 막 이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 프롬프트도 없는데. 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덕분에 팩션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좀 인사할까요? 네 인사하죠. 네, 오늘 멀리까지 와주신 청강대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저희 유승진 작가님께서도 와주셨어요. 정말 멀리 오셨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공민호 작가님도 와주셨고. 감사합니다. 정말 멀리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불러주시면. 제일 중요한 시간은 제일 중요한 시간을 갖죠. 공민호 작가님. 신작 홍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편집을 맡고 있는 공민호입니다. 와 필명은 하얀콩. 예, 하얀콩으로 도전만화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원래 그 미세만화 수입을 하다가 그걸 내려놓고 다시 광야로 나와서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매우 짧은 만화입니다. 네. 그 토끼가 나오는 만화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간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와 일간 연재. 일간 연재. 예. 여러분 일간 웹툰 보셨어요? 예. 일간 웹툰. 진짜 짧은 예, 분량의 일간 웹툰 데일리로 만나볼 수 있는 만화니까. 아. 그래도 하루 세 컷의 분량은 두 배입니다. 예, 굉장합니다 지금. 예, 컬러도 있어요. 컬러도 있고, 예. 그지. 아무튼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이야기.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까지 볼 수 있는 웹툰. 그렇죠. 흔치 않습니다. 500원 토끼 네이버 도전 만화에서 네 다음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웹툰 리그에서 웹툰 리그도 있습니다. 500원 토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해요. 너무 되게 궁금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도 인사를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 다음 궁극의 캐릭터도 홍란지 박사님 메인 이벤트로 비커밍 제인 팩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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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보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유정 웹툰 스쿨에 궁극의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연하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면지였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김태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